남자애들은 원래 좋아하는 여자한테 더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그래. 짝꿍이 나를 좋아한다고? 괴롭히는 게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김지영 씨는 혼란스러웠다. 좋아한다면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그래야 하는 거다. 뭐 치마 입으면 아이스 깨끼 당하고 머리 한 대 쥐어 바꿔가고 너무 짜증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왜 때리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언뜻 생각은 했었지만 이걸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솔직하게. 이걸 보면서 그게 폭력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그땐 그냥 그게 재밌고 약간 괴롭힌다는 생각이 그때는 없었어요. 저를 엄청 괴롭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제가 최씨인데 별명을 최부람으로 지으면서 저만 보면 막 파하하 막 이런 애가 있었는데 싫었거든요. 여자애한테 최부람이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합니다. 저도 걔를 막 때렸어요. 막 아 왜 최부람이라고 하냐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제가 걔를 때리는 걸 보고 너 여자애가 왜 남자애를 때리니? 걔는 너랑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별명을 그냥 부른 건데 너는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친구를 대하니?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얘가 좋아하면 그냥 괴롭힘을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가? 근데 만약에 이게 중학생이라고만 해도 상황이 되게 달라질 것 같은? 그러니까 덤빌 수 없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크다 보면 나중에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지를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가서 김지영 씨의 여동생을 지웠다. 아무것도 어머니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었고 맹수에게 새끼를 잃은 동물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의사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미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할머니 의사의 그 한마디 덕분이었다. 예전에 엄마가 그런 말 했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두 명이라서 그래서 엄마가 당당할 수 있었다고? 어머니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존재가 나이 많은 할머니 의사.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게 되게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 세대의 낙태가 이루어졌다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좀 잘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은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오롯이 어머니 것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웠다라고 표현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지울 수 있는 어떤 사물? 다뤄진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제가 93년생이거든요. 하마터면 저도 어쩌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지워질 수 있었던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절반이 매달 겪는 일이다. 진통제라는 이름에 두루뭉술 묶여 울렁증을 유발하는 약 말고 효과 좋고 부작용 없는 생리통 전용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그 제약회사는 떼돈을 벌 텐데. 자궁에 약기운이라도 퍼지면 큰일 나는 줄 아나 봐. 여기가 무슨 불가침 성역이라도 되는 거야? 사실 저도 생리통이 되게 심한 편인데 뭐 여자들은 좋겠어 생리가도 있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진짜 당해봐 라고. 이런 세상에 이런 약이 하나 없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의학 분야나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남성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겪는 사람이 남자들이라고 치면은 과연 치료제가 안 나왔을까요? 남자들이 생리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좀 참아봐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여자들은 담배 피면 안 돼.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가 아니에요. 그럼 남자도 피면 안 되지. 근데 나중에 애가 져야 될 텐데 여자의 몸을 번식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았나 싶어요. 너 항상 내 앞자리 앉잖아. 프린트도 존나 웃으면서 주잖아. 맨날 갈게요. 그러면서 존나 흘리다가 왜 치안 취급하냐? 급히 나오느라 빈손으로 뛰어왔다고 택시라도 태워보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사례는 꼭 하겠다는 아버지에게 여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택시가 더 무서워요. 학생이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잘 달래주세요. 하지만 김지영 씨는 그날 아버지에게 무척 많이 혼났다. 왜 그렇게 멀리 학원을 다니느냐? 왜 아무하고나 말 섞고 다니느냐? 왜 치마는 그렇게 짧냐? 이거는 이 남학생 약간 또라이 같은데요? 그냥 남자로서는 되게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섬뜩하죠.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원래 평소에 까만 옷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 모자도 까만 거 쓰고 막 다녀서 밤에 막 쓰레기 버리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같이 안 타려고 하시기도 하고, 아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무서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전 어이가 없어요. 무슨 행동을 하면 뭐 홀린다, 꼬신다. 그러면 뭐 웃으면서 프린트를 주지 욕하면서 프린트를 줄 순 없잖아, 썩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지. 왜 피해자인 여성한테 너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말고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지 말고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 택시가 무섭다는 말도 저는 사실 근래 들었어요. 젊은 처자가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리고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또 내가 남자면 집에 가서 뭐 할지 궁금할까요? 참 내가 보는 사회랑 좀 다른 사회가 참 많구나. 기사분이 좀 말을 이렇게 함부로 던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회에서 저는 살고 있었으니까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내가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표는 업무 강도와 특성상 일과 결혼 생활, 특히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직원들을 오래갈 동료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참 서글픈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이럴 거면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취업했지? 좀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냥 대놓고 이거는 차별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직원들을 오래갈 동료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요런 회사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필수적으로 육아휴직해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이루어져야 육아휴직이라는 상황 자체가 아예 입사나 사람들이 뽑는 거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당연한 권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이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일이 10년 안에 일어날 일일 텐데 과연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약간 암담한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는 임신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출근과 퇴근 시간에 30분씩 늦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김지영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남자 동기가 대뜸 말했다. 와 좋겠다, 이제 늦게 출근해도 되겠네. 그럼 너도 계속 구역질하고 제대로 먹지도 싸지도 못하면서 피곤하고 졸립고 여기저기 아픈 상태로 지내든지. 겉으로는 말하지 못했다. 싸가지가 없네요, 남자 동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 여성 입장에서는 가장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나도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다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들을까? 조금이라도 짐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사실 저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임신한 선배, 육아휴직할 때 아 선배 너무 부러워요, 불쾌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출산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낀 것 중에 살에 닿았던 얘기는 엉덩이에서 수박이 나온다라는 얘기로, 그게 출산의 고통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는 이제 아 그게 그 정도의 고통이구나 라고. 결국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 한 사람은 당연히 김지영 씨였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많이 도울게.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의 아니야?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되게 빡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좀 확 와닿더라고요. 살림을 돕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비판의식을 가진 적이 없어. 해준다는 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제 생각이 되게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임신하셔가지고 이제 뭐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데 남편이 너 힘드니까 나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선배가 너무 화가 나서 왜 집에서 먹으면 왜 내가 힘들어, 네가 바빠할 수도 있잖아. 사실 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도 이제 뭐 가끔 뭐 시켜 먹을 때 아빠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엄마 힘드니까 짜장면 시켜 먹자. 너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근데 왠지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이 남자의 상황이라면 이 얘기 이상 김지영 씨가 원하는 대답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같이 하는 거지 돕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도와줄게라고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야. 한국 여자랑은 결혼 안 하려고.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댓글 다 초딩들이 쓴 거야. 그런 말 인터넷에나 나오지 실제로 쓰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오빠, 나 1,500원짜리 커피 한잔 마실 자격도 없어?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맘충이란 단어도 정말 누가 만들어냈는지 벌받아야 돼요. 이분이 정신병 걸렸잖아요. 걸릴만 한 것 같아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커피, 그냥 비싼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한 팔자야 저런 여자가 저런 삶이 최고지 라고 얘기하는 거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걸 보면서 결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저도 결혼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누나가 있어서 전 되게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단 한 번도. 이걸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는 사실 평범하면 안 되는 건데. 조금 부끄럽네요. 그런 걸 좀 잘 몰랐다는 사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이 자라왔는데 다른 벽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아니래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갈 길이 멀었구나. 이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감해서 나는 이 책에 공감했다라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지만, 실제 행동은 이 의사처럼 아 나 공감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되게 자기가 굉장히 트렌디한 남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행동에서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망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소름끼 치던 이유는? 아직도 저는 이 책에 공감할 만한 요소가 남아있고, 이 현실이 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 무력감이 들었어요. 열심히 해봐야 뭐 하나. 먼 미래의 제 자손이 봤을 때 이 책은 정말 소설 같다, 우와 라는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